여러분은 해외에 다녀오면서 고국의 음식을 휴대하고 가져오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축산 농가에 근무하시는 분 중 해외여행 직후 바로 농장에 출입한 적은 없으신가요? 한국은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해외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막고자 공항이나 항만에서 국경 검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축산물과 생과일은 반입이 제한돼 있는데요. 주요 반입 제한 품목은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등 육류와 육포, 소시지, 햄과 같은 육가공품, 그리고 생과일, 채소, 견과류 등 농산물과 종자, 무목과 같은 식물입니다. 이와 같은 품목은 국제 우편물로도 반입이 제한됩니다. 또 부모님 등 가족 초청 시에도 축산물 및 생과일 등 반입 제한 품목은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대로 가져온 동물이나 축산물, 식물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축산 농가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해외여행 후 5일간 농장이나 가축시장 등 축산시설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여행 중 입었던 옷 등은 입국 후 바로 세탁하고 샤워 등 개인 위생관리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장에서 일할 때는 반드시 작업복과 장화를 착용하고 축사 출입 시에는 신발 등을 소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청정 대한민국을 만드는 검역관입니다. 한국 정부가 올해 고용 허가제를 통해 들어오게 될 외국 인력을 3년째 같은 규모의 5만 6천 명으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도입될 5만 6천 명 외국 인력 중 신규 입국자는 지난해보다 2천 명 감소한 4만 3천 명이며 재입국자는 지난해보다 2천 명 증가한 1만 3천 명입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 가장 많은 4만 700명이 배정되며 농축산업에 6,400명, 어업에 2,500명, 건설업에 2,300명이 배정됩니다. 수요가 잦은 제조업은 연 4회로 나눠 1월과 4월, 7월과 10월에 배정하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 상반기에 60%를 배정하고 계절성이 큰 업종인 농축산업은 1월과 4월, 10월에 어업과 건설업은 1월과 4월, 7월에 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방문 취업 동포는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인 30만 3천 명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방문 취업 동포 취업자 수를 제한하는 건설업 취업 등록제 규모를 건설업종의 미등록 체류자 단속 추이에 따라 최대 5천 명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3년째 외국 인력 쿼터를 동결시키고 미등록 체류자 단속을 강화하면서 중소기업들의 인력난 해소는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올해 이주민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건강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MNTV에서는 이주민 관련 사건, 사고 동영상 및 뉴스 제보를 받습니다. 제보하실 분은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